시카고 공립학교 개학 하루 전인 오늘 노동절에 교원 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카고 교사와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 만여 명이 데일리 플라자에 집결해 임금 인상을 포함한 권익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집회 후 시위 행렬은 시카고 시청을 에워싼 후 시카고 공립학교 본부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7일 협상을 앞두고 교원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해고된 교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100개에 가까운 학교의 문을 닫으며 예산을 절감하려는 교육당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This is not personal. This is about 26,000 people working every single day. So it's, and again, I mean, it's what's going on in the schools. You don't get a 98% vote of the people who do vote if it's a personal problem. That just doesn't make sense. I mean, this is a problem systemically with the policies that have been going through the Board of Ed for quite some time. 시카고 교사들은 오는 10일 198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카고 공립학교 측은 교원 파업에 대비해 145개 학교는 반나절 동안만 수업을 진행하며 시카고 공원과 도서관 등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